엄청 많이 먹어. 이걸 붙이고 그래서 리본들 가방 목걸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고요. 저 아침에 필라테스를 갔다 왔는데요. 오늘 한번 일주일도 입은 것들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고요. 집에 나갈 때 찍었어야 되는데 늘 그렇듯이 오전 필테는 가기 바쁘기 때문에 못 찍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위에는 이런 그냥 민소매. 앞에 단추 이렇게 똑딱이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이어리도 그렇게 많이 오픈되는 편 아니라가지고. 이거 도르시와 제품인데 전에 브랜드에서 깔별로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쇼츠 데일리 메이크업 찍어온 거. 거기에 분홍색 상의도 이거 도르시와 거고. 오늘 이런 카키라고 할 수 있나? 약간 탁한 그린 입었고요. 이 바지는 영상에 몇 번 나왔던 템플 제품인데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는 재질입니다. 이거 조거도 입고 부츠컷도 있는데 이건 오늘 부츠컷 입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왔다 왔고요. 지금 이제 밥 먹고 일을 조금 하다가 저녁에 헬스장 갈 수 있으면 가려고요.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왔네. 봄이 데리고 잠깐 나왔어요. 강아지와 함께하는 아웃핏. 위에 요거 켈빈 클라인 패드 입었는데 아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아니 이렇게 눈이 쌓인 줄 몰랐네. 아무런 대비 없이 나와서 너무 추워요. 아니 머리에 눈 쌓였어 강아지. 얘 걸으면 싫어하겠지. 강아지 왜 이렇게 잘 걷는담. 어 안 보인다 하에서. 어디갔지 강아지. 어그 신고 나왔는데 이렇게 눈이 오는 줄 모르고 발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까 몸이 산책하고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외출을 하질 않아가지고 몸이 산책 간 거 말고는 뭐 보여드린 게 없어요. 지금 옷도 아까 운동복 그대로 입고 있고 좀 추워가지고 겉에 가디건만 하나 이렇게 걸쳤습니다. 루즈핏 가디건이고요. 저녁을 아까 먹었는데 배가 살짝 또 아파가지고 김치 볶음밥 한 그릇 하고 프로스트 먹고 있습니다. 일 마무리 해놓고 오늘은 씻고 잘 거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화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1시입니다. 저 샤워를 했고 머리 말리고 오늘 장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일도 좀 해야 되고 해가지고 아마 집에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머리 감고 이렇게 그냥 두피 부분, 뿌리 부분만 좀 바짝 말리고요. 밑에는 그냥 이렇게 둘 때도 있고 말아둘 때도 있는데 에어랩 씁니다. 에어랩으로 머리 말리기도 다 말리고 많은 것도 말고 이게 한번 할 때 머리 딱 감고 나와서 이렇게 미리 해주면은 나중에 뭐 따로 할 필요 없이 편하거든요. 오래 가기도 하고 머리 바싹 말리고 하는 것보다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하는 게 더 오래 가거든요. 오늘은 좀 두꺼운 걸로 말 거예요. 요거 롱메랄 붉은 컬러 말게요 오늘. 다 했고요. 하다가 빠졌어요. 붙임머리여가지고 가끔 머리를 너무 빡빡 감으면 빠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금방이에요. 여기서 빗으로 빗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컬이 만들어지고요. 안 빗고 그냥 냅두면은 조금 더 빵빵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젯밤에 나이트 스킨케어 하는 거를 못 찍었어요. 뭘 발랐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리들샷 하고 났더니 지금 피부결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팩도 하고 자가지고 상태가 아주 괜찮네요. 오늘은 집에서 촬영하고 쓸 거라서 파운데이션은 딱히 안 바르려고요.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찍을까 합니다. 초만 조금 해주고 이거 방갈죽된 엘바크림이고요. 얼마 전에 달바 행세 갔다가 달바에서 이번에 선크림 오고 새로 출시됐다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이걸 한번 써볼게요. 워터풀 톤업 선크림이고 이렇게 요즘에 컬러 들어가는 선크림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퍼플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촉촉한 제형이에요. 딱 그런 화사한 느낌이다, 그쵸? 약간 노란기 잡아주는 느낌? 오늘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 좀 흐리네요. 이거 약간 저의 촬영 불문율이거든요. 촬영 하려고 딱 마음먹으면은 놀랍게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지는 그래서 영상 찾아보시면은 막 흐린 날에 찍은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항상 영상 시작할 때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았던 것 같은 옛날에 했던 겟레디인데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던데 비 오는 날 하는 그런 겟레디도 거기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날 날씨가 엄청 흐렸는데 뭔가 꼭 찍어야만 하는 날이었어가지고 비 오는 거를 메인 컨셉으로 자꾸 찍었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뭔가 진짜 토너 크림 바른 것 같다. 엄청 밝아졌죠 얼굴이. 괜찮네.
이건 제가 요즘에 진짜 자주 쓰는 에스쁘아 더불어 펜슬이고요. 이게 155 클래식 브라운이에요. 지금 제 머리색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가지고 좀 염색을 할 때가 됐나 싶기는 한데 이대로 물 빠질 때까지 좀 뒀다가 이번에 좀 다른 색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저 원래 연속해서 같은 색으로 두 번 염색 안 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헤어 컬러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거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똑같은 색으로 염색을 한 번 더 했어요. 이전에 했던 거. 그랬더니 뭔가 살짝 변화를 주고 싶어졌다. 아 맞아. 그리고 지금 끼고 있는 렌즈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렌즈인데 저 회색빛 도는 제 눈동자에서는 어두운 그레이로 발색되긴 하거든요. 이 비비안 라인이 이렇게 밝게 어둡게 들어간 농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꼈을 때 뭔가 반짝반짝 햇빛 받은 것 같은 예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면은 약간 눈이 짝짝이 같아요. 그래도 이 비비안 렌즈 꼈을 때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역시 예쁜 건 전부 다 모두의 눈에 예뻐 보이나봐요. 아, 요거는 클리오 실브로 미호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도 뭔가 매번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똑같아요. 그냥 항상 중안부 짧아지는 메이크업으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과정이 더 빠지냐 아니면 그 과정 끝까지 다 가냐의 차이지 거기서 달라지는 건 딱히 없습니다. 워낙에 데일리여가지고 지금도 그거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마스카라는 안 할 거고요. 이거는 피부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그 선크림만 바르는 게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에뛰드 쉐딩 스틱이고요. 이거 웜 쉐딩입니다. 이거 이 레어 뷰티 하이라이터 써가지고 하이라이팅만 조금 해줄게요. 이렇게 뼈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이런 데다가 발라주면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때 특히 잘 보이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 오늘 립 이거 바를게요. 네, 정말 자주 바르는 3C.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앞볼에다가 발라봤어요. 이것도 블러쉬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 보여가지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제 저 촬영을 조금 하고 올게요. 날이 너무 어두워서 시간이 늦어지면 더 어두워질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입고 있는 걸 지금 안 보여드렸네요. 그냥 집에 있을 때는 홈웨어 입고 있긴 한데 이거 위에는 H&M에서 산 이런 슬립을 쓰고요. 이거 입을 때마다 많이 물어보시는데 되게 예전에 어디서 샀더라? 미국에서 샀나? 아무튼 꽤 오래된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편하고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안 늘어져가지고 잘 입고 있어요. 외출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홈웨어로도 입을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는 거의 홈웨어 아니면 운동 갈 때 그냥 겉에 입고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릴스로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거 사실 언더웨어거든요. 그냥 약간 바이커 팬츠처럼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집에 있을 때 입어도 굉장히 편하고 이게 엄청 잘 늘어나서 진짜 편해요. 그리고 감기는 것도 여기 밴딩 이런 부분이나 쫄리는 게 하나도 없어서 엄청 편하고 편도 되게 탄탄하고 엄청 부드럽고 쫀득쫀득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목걸이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목걸이인데 이런 십자가 크로스 펜던트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티파이 제품. 그리고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하면 잘 안 빼가지고 이거는 그 가로수길 안녕 피어싱인가 거기에서 제가 보고 고른 18K 골드고요. 이 안쪽 볼도 골드고 원래 여기 귓바퀴 피어싱 있었는데 이게 엑스레이 찍는다고 뺐다가 다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막혔을 거예요 지금. 난 귓바퀴는 항상 그렇게 잘 막히는 것 같아요. 뚫어도 뚫어도 막혀가지고. 그리고 이거 링 피어싱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MG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피르리르 제품입니다. 피어싱. 이거 꼬냑이고요. 예전에 제가 막혔던 거 잘 끼고 있어요. 원래 더 많이 끼고 있었는데 지금 다 뺐어요. 근데 엑스레이 찍는다고 한번 빼고 이것도 티르리르 피어싱이고 얘도 다이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확실히 이런 주얼리 제품들이 여기 들어가는 스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꼬냑도 있고 그런 모사 막 그런 거 스와로바스키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요즘에 또 워낙 잘 나와서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긴 한데 확실히 차이점이 보이는 건 자연광에서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다른 주얼리들 봤을 때도 저거 약간 반짝임이 남다른데 라고 했을 때 보면은 거의 다 다이아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 차에 지금 뭐 가지러 가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흰색 추리닝하 입고 갈게요. 가디건 하나 걸치고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바지는 글로니 제품이고요. 스몰인데도 뭔가 좀 넉넉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편해요. 너무 이렇게 쫙 배에 쫄려서 자국 남는 것도 없고 약간 이렇게 골반에 걸쳐가지고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발목도 이렇게 밴딩돼 있는 조거 같은 느낌이고요. 위에도 글로니 제품인데 이번에 새로 드롭된 신상입니다. 가디건. 이게 슬림핏 있고 루즈핏 있는데 저는 루즈핏으로 샀고요. 지금은 열고 있지만 잠그면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게 클래식 라인이라서 말 그대로 엄청 다른 클래식하단 말이죠 스타일이. 그래서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래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질도 좋고 그래서 저는 글로니 제품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가지고
자주 사 입는 편인데 여러분이 입으면은 약간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질 좋은 옷들을. 솔직히 이런 옷들은 확실히 그냥 직접 보지 않아도 화면상으로만 봐도 티가 나잖아요. 뭔가 질이 좋은 옷이랑 좀 그렇지 않은 거랑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옷 보면은 거의 다 질 좋은 제품들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전에 저 쇼츠 모자 소개할 때 입었던 반팔티 그것도 글로니 제품인데 그것도 되게 제가 자주 입는 거거든요. 그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잠금도 다른 느낌이죠. 뭔가 단추가 이렇게 하얀색이라서 포인트도 되고 안에 이거 제가 지금 입어서 보이긴 하는데 보이면 또 다른 느낌이고 안 보여도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 가능하고 여기저기 잘 입고 있습니다. 천이 엄청 가벼운데 또 쉽게 부풀리러 나거나 그런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딱 만져봤을 때 저는 루즈핏으로 사기 잘한 것 같아요. 뭔가 루즈핏이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좋고 또 이런 가디건은 저는 너무 딱 붙는 거 말고 약간 루즈한 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빨리 나갔다 올게요. 5시 넘었어요 지금. 지금 저녁이라기엔 애매하긴 한데 이거 먹고 이따가 저녁에 가능하면은 운동하러 갔다가 오늘 4강을 하는 날이니까 치킨 시켜 먹을 거거든요 밤에. 그래서 지금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입은 것들을 찍으면 제가 옷을 보여드리고 옷을 입고 생활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꼭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느낌인지 보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먹는 거랑 구분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약간 고민 아닌 고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여러분 저는 저녁도 다 먹었고 운동을 하러 갈 건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10시 거의 다 됐거든요. 네, 최근에 운동을 못 해가지고 가서 조금만 하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의 운동복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어요. 위아래 둘 다 템플 제품이고요. 이렇게 베이색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도 이렇게 패드가 덧대져 있는데 여기 허리 부분이 엄청 짱짱해요. 여기가 여기를 딱 잡아준답니다. 위에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는 여기가 딱 붙으니까 운동하면서 이렇게 껴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등에 이렇게 백리스 포인트가 너무 예뻐요. 등 운동하는 거 근육도 잘 보이고 바지는 첫날에 보여드렸던 고겁니다. 이런 양말 신고 갈 거예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있는 거. 운동할 때는 이런 거 신어줘야지 안 미끄러지고 힘 쫙쫙 주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얘는 오리에나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운동 갈 때 물을 가지고 가는데 헬스장에 정수기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물 받고 있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을 담아갑니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글로니 바틀이에요. 1리터 들어가는 거. 신발은 요거를 신을 건데 이거 제가 정말 자주 신는 건데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엄브로 제품이고요. 이거 제가 사실 동생 사준 건데 세벼가지고 신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발 진짜 가볍고 예쁘고 편해요. 다녀오겠습니다. 아, 오늘 겉에는 롱패딩 그냥 입고 갔다 왔는데요. 요거는 아마 파오였나? 거기서 산 롱패딩입니다. 아무 로고 없는 민자. 화이트. 잘 입고 있어요. 운동 다 했고요. 치킨을 시켰기 때문에 집에 와서 축구를 볼 겁니다. 아니야, 어디가 안 씻었잖아. 그러면서 삐끗했다 삐끗했어. 먼저 이거 팀 축구도 다 끝났고 이제 씻으려고요. 안타깝게 졌지만 그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동만 하고 오면은 여기 보이세요 이거? 피부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피가 확 물리거든요. 이게 상처처럼 옵티프리 익스프레스입니다. 저는 옵티프에만 써요. 딴 거 쓰면은 눈 아파가지고. 화장솜은 요거 필리밀리 제품. 거의 다 썼다. 토크. 내일은 점심 때 PT 수업 있고 오후에 미팅 있어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클렌징 워터 세퓨전시 용량이 진짜 많아가지고 안 줄어요. 그래서 한번 사놓으면 몇 달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렌징 폼 아곰 셀럽 마이크로 폼 클렌저. 이게 순하고 괜찮아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제 몸에 하는 클렌징 폼입니다.
여러분 전 다 씻었고요. 렌즈 화장 다 시켰어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스킨케어를 할 건데 먼저 이거 써줄게요. 리들샷 100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안 바른 얼굴이고 이렇게 짜고 이거를 해주고 위에 다른 스킨케어 올리면은 효과가 훨씬 배가 되거든요. 오늘 이 팩을 해줄 건데요. 바이오던스 하이드로 세라놀 리얼 딥 마스크. 이게 겔 타입 마스크팩인데 몇달 전부터 요런 타입의 마스크팩이 빠졌거든요. 요런 타입 마스크팩 처음 써본 계기가 바이오던스에서 시딩으로 이거를 보내주신 적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콜라겐 마스크였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있으니까 써보고 했는데 그때는 의식을 못했다가 그때 받은 팩을 한창 해줬을 때가 있거든요.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심심하면 밤에 붙이고 막 스킨케어 하고 했었는데 아 쇼츠에 한번 나온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근데 피부결이 정말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때부터 받은 팩이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콜라겐 팩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올리브영에서 사가지고 이미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이게 세라놀 신상으로 나왔다고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세라놀이 뭔가 했던 이게 히알루론산이랑 세라마이드랑 판테놀 이렇게 세 가지 성분 배합해서 받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분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 개가 전부 다 보습 진정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진정이랑 붉은기 완화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눈 부분에 이렇게 딱 같이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쪼가리? 이걸 항상 먼저 안에 붙이고 하관 붙이고 위에 합니다. 이런 타입의 팩이 최소 3시간을 붙이고 있어야 유효 성분이 피부로 쏙쏙 들어가면서 효과가 확 올라오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붙이고 있다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하얀데 이게 투명해져요. 완전히 투명해지면은 떼내면 됩니다. 확실히 그렇게 투명해질 때까지 붙이고 있으면은 그 효과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깝잖아요. 이런 팩은 특히나 가격대도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밀착감이 엄청 좋아서 피부에 착 붙어있어가지고 그냥 붙이고 할 거 하고 이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쫙 이렇게 눌러주면은 진짜 빈틈없이 얼굴에 쫙 달랐거든요. 확실히 이거를 해주면은 피부 진정된 거 확 느껴지고요. 특히 붉은기 진정이 좋아요. 이게 딱 붙이면 처음에 차갑기 때문에. 3시간 붙일 때도 있고 그냥 나이트 케어 다 끝내고 마지막에 붙이고 자고 일어나서 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다음 아침에 피부 결이 달라요. 얼굴에서 은은한 반사광이 이렇게 나요.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만 진정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딱 1회 딱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 보습도가 951%나 증가하고 말이 950이지 엄청 수직으로 막 이렇게 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50시간 이후에 피부 보습의 166%가 지속된다는 임상도 따로 받았대요. 이게 꾸준히 쓰면은 자연스러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수분광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 있는 전날 밤이나 아니면 피부 컨디션 좀 안 좋거나 살짝 위험한 순간 있잖아요. 뭔가 오늘 밤이 지나면 뭐가 막 좀 피부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드는 날에 이거를 꼭 해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스킨케어 다 끝나고 수면팩으로 쓰는 게 제일 효과가 저한테는 짱이었거든요. 요즘에 이거를 좀 꾸준히 해줬더니 아까 세수하고 나와서도 원래는 이렇게 막 팍팍 땡기는데 약간의 광이 도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다 붙였고요. 오늘은 시간이 늦어가지고 지금 벌써 새벽 3시거든요. 이걸 붙이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통 세럼 같은 거 먼저 발라서 피부결 정돈 먼저 해주고 이거 붙이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하고 크림 발라주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냥 진짜 크림까지 다 바르고 이거 붙일 때도 있는데 오늘은 전자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는 게 두 개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가면 같지 않아요? 아무튼 내일은 점심에 PT 가기 전에 일어나서 할 일 좀 하고 오후에 미팅 갔다가 장 보러 드디어 갈 겁니다. 이번 주가 설 연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엄청 바쁜 주는 아니에요. 되게 느긋한 한 주라서 오전 시간을 알차게 안 쓰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는 물론이고 일주일, 한 달, 뭐 1년이 순삭이 되는 것 같아요. 오전 시간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일찍 자야 되는데 요즘에 자꾸 늦게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늦게 자는 것 치고는 피부 컨디션이 아직은 괜찮아서 다행인데 자는 시간을 좀 땡겨야겠어요. 일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저도 그냥 정신 차리면 3시, 4시 이렇거든요. 아무튼 잡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거 얹고 그냥 잘게요, 이렇게. 아 맞다, 립밤 바르는 걸 깜빡했네요. 립밤 발라주고 잘게요. 요거 홍로랑 루즈볼 립드 캔디 글레이즈 2호? 이런 색깔 없는 립밤입니다. 이거 발라줄게요, 입술에. 듬뿍 올리고 잘 겁니다. 여러분 누워서 넷플 좀 보고 하다 보니까 벌써 흡수가 이렇게 쫙 됐어요. 지금 3시간까지 안 됐는데도 오늘 엄청 흡수가 빨리 됐네요. 그냥 떼고 크림 다 바르고 자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투명해져가지고 여기 눈썹 엄청 잘 보이죠? 이렇게 겹친 부분은 약간 하얗게 남아있는데 여기도 다 흡수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짠!
이 광 보이세요? 이마랑 이런데 팩만 딱 떼낸 건데도 엄청 촉촉해요. 뭔가 겉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묻어나오는 그런 촉촉함은 아니고 딱 속에서 이렇게 팍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화면으로 전달이 되려나? 위에 슬리핑팩 업고 잘게요. 근데 이렇게 촉촉한 느낌으로 마무리. 전 진짜 자러 갈게요. 갑자기 졸리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회사에 갑니다. 미팅하러. 오늘 위에는 이런 핑크색 꽈배기 가디건 입었고요. 요거는 그로브 제품. 그리고 가방은 요거 들 거예요. 카디널 레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이런 하얀색 체인 달려있는 요렇게는 가방이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요즘에 또 실버 주얼리에 살짝 꽂혀가지고 오늘 요렇게 실버 링을 끼고 갈 겁니다. 저는 요런 꼬임 반지고요. 얘는 꽃무늬 요렇게 돌려서들어간 예쁘죠? 이렇게 끼워 갈 거예요. 바지는 21Y였나? 지그재그에서 샀고요. 이 바지 진짜 탄탄하고 편해요. 청바지인데 여기 허벅지 쪽은 쫙 잡아주면서 발목 쪽은 약간 보트컷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향수. 전 꾸레주 앙프랑트 오드 퍼퓸이고요. 최근에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좀 뿌리고 있어요. 살짝 끝향이 되게 달달한데 그렇다고 막 플로럴은 아닌 것 같고 솜사탕 향 같은 거 나요. 달콤한 그런 디저트 향 같은 거. 아무튼 이제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오늘 신발은 핑크 가젤 신었어요. 이거 예전에 사놓고 잘 안 신다가 오늘 두 번째 게시입니다. 오늘의 룩입니다. 짠. 아 배고프네요. 아무것도 안 먹고 나왔더니 아 물고기처럼 나오네. 오늘 렌즈는 오렌지 비비링 베이지. 제가 정말 자주 끼는 이거 원데이고요. 제 눈동자가 좀 어두워가지고 지금 이 정도 컬러로 발색되는데 이보다 밝은 분들이 끼면 훨씬 더 아마 밝을 거예요. 그래픽 자체가 밝아서. 머리 그냥 풀고 나왔고요. 그리고 립은 오늘도 3C 원브라운이다. 팀 갔다가 오늘 코스트코에 가려고 합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미팅하고 올게. 안녕하세요. 그걸로 이제 그래서 뭔가 그거는 맛있기도 해. 네. 그것도 가방도 이제 다 생각나. 미팅 끝났습니다. 이제 장을 보러 갈 거예요. 생각보다 금방 끝나가지고. 코스트코 왔습니다. 오늘 사람이 생각보다 뭔가 많아요. 주차할 때가 너무 없었어. 전 집에 왔고요. 장 보고 밥 먹고 좀 갈아입고 아까 장 보고 온 것들 정리해놓고 일하려고요. 오늘 안에 그냥 이거 그대로 입고 갔다 왔거든요. 가디건만 걸치고 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안 추웠어요.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오늘의 쓰레기 버리는 룩. 이거 위에 알로 패딩이고 안에 그냥 이거 나시마 입고 갈 거라서 엄청 따뜻한 거 입을 거거든요. 아, 진짜 땀날 정도로 따뜻하기 때문에 요거를 입고 갑니다. 바지는 글로니 요거 보여드렸죠? 이 강아지 뭐야? 이 강아지 뭐야? 쓰레기 버리고 오겠습니다. 오늘 신발 아식스. 오늘의 잠옷입니다. 스트라이프 무디 주머니 달려있는 잠옷이고요. 이거 천이 진짜 통풍도 잘 되고 몸에 칙칙 감기지도 않아서 좋아요. 이거는 졸리람플리 제품이고요. 예전에 선물로 받은 건데 브라운이랑 초록색 배색 들어간 포인트고요. 바지도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입고 잘 겁니다. 깔끔하게 씻었으니까 스킨케어 할 거고요. 요즘에는 좀 제품을 다양하게 써주고 있어요. 오늘은 리들샷은 건너뛰고 요거 에스티로더 제품 어드밴스드 라이트 리페어 멀티 리커블 컴플렉스.
에바크림 다 써가지고 이제 샘플 쓰고 있어. 이건 AHC 10 레볼루션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이거는 아이크림이긴 한데 얼굴 전체 쓸 수 있는 걸로도 나온 건데 얼굴 전체 바르기에는 조금 아깝고 사실 눈가에만 바르는 게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다 발라요. 이거 골고루 발리니까 이거 써줍니다. 부스터 프로. 이건 끝날 시간 다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이거 다 하고 팩 올리고 오늘 잘 겁니다. 오늘은 진짜 자는 동안 올려놔야겠어. 이거 원래 막 에어샷 모드랑 이런 거 같이 해주는데 약간 귀찮은 날에 그냥 부스터 모드만 저는 합니다. 스킨케어 다 끝나고. 원래 버전보다 목소리가 엘레강스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저도 모르게 팩 떼버렸어. 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이걸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자마자 카메라 켰습니다. 첫 번째 알람이 울렸을 때 뗐거든요. 이 은은 광 보이세요? 대박이죠? 진짜 좋아요. 진짜. 저는 이제 밥 먹고 씻고 나갈 준비를 할 겁니다.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 전 다 씻었고요. 머리를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위에 이런 하얀색 부들부들한 굉장히 얇고 약간 신축성이나 이런 이 정도로 얇은 니트거든요. 이걸 하나 입었어요. 아랫단 이렇게 조금 살짝 긴 거거든요. 여기에 절개돼 있고 그냥 이렇게 빼고 입어도 되는데 오늘 넣어서 입으려고. 바지를 청바지 약간 이렇게 좀 와이드 핏을 입었기 때문에 이 안에 속옷 안 입으면 살짝 비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니플 패치 붙였고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바지는 저 스페인 갔을 때 어바나 피터스 산 건데 리지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베스트링으로 이렇게 허리 쪼을 수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지퍼 있고 여기가 원래 여기 닫을 수 있는데 여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여기는 이렇게 열고 다닙니다. 좀 이런 루즈 핏이다. 굉장히 널널해요. 발목도 스트링 쪼이는 게 있는데 그냥 다닙니다. 오늘은 좀 더 얇은 롱베를 써서 말아줄게. 사실 원래 이런 건지 제가 사이즈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깨선이 너무 밑에 있지 않아요? 근데 또 어깨선 여기까지 끌어올리면 여기 팔이 너무 짧아지고 약간 애매해요. 머리 다 했고 나머지 준비 빠르게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메이크업 똑같이 했고요. 파운데이션 안 올리고 선크림만 발랐고 마스카라도 안 하려고요. 마스카라 가끔 이렇게 안 하는 느낌도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오늘의 립치 당시 메이준이 티어벨벳 10번입니다. 진해 보이는데 바르면은 얘가 발색 자체가 진하진 않아서 요 정도 색깔로 올라와요. 제 입술에서는. 근데 제 입술이 약간 핑크기가 좀 있어가지고 뭘 발라도 살짝 핑크빛처럼 좀 더 밝게 올라오긴 하거든요. 입술색 자체가 밝진 않은데 블러셔도 오늘 이렇게 앞쪽에 요거 똑같은 걸로 해줬고요. 레아뷰티 하이라이터. 베이스 컬러 자체가 살짝 이렇게 핑크여가지고 코끝에 올리면 블러셔 한 효과처럼 살짝 붉게 올라오긴 하거든요. 또 제가 피부톤이 좀 어두운 편이어서 이렇게 뭔가 색이 따로 논다거나 뜨는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데 다 제가 블러셔 올리는 곳이라서 크게 이질감은 안 드네요. 근데 좀 피부톤이 밝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베이스 컬러가 티가 날 수 있다. 전 요즘에 여기 올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앞머리 반짝반짝한 게 포인트 딱 되는 느낌이라서. 메이크업 빠르게 끝냈습니다. 목걸이 오늘 이렇게 꼈습니다. 이거는 티르리르 쇼 러브 올. 이게 이렇게 4개 달려있고요. 이거는 티파니 십자가 목걸이. 액세서리 포인트를 좀 주려고 레이어드로 꼈고요. 그리고 시계 낄 겁니다. 이거는 까르티 탱크 미니 실버고요. 제가 골드 액세서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많이 끼기도 하는데 이런 시계는 실버가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팔찌는 제가 항상 끼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끼면 기스 난다고는 하는데 저 그냥 같이 껴요. 귀찮고 그때그때 옮기 귀찮고. 또 팔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끼는 자리가 정해지면 옮겼을 때 착용감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반지 이렇게 요즘에 좀 실버 주얼리를 많이 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꼈습니다. 이제 가방 챙겨서 나갈게요. 책을 그냥 호디로 찼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스탕 입고 가려고요. 레더리 제품이고 가방은 이거 아뜰리에 박. 그 생각보다 폼 케이스를 엄청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이런 비즈랑 하트 박혀있는 건데 제가 요즘에 리본에 빠졌거든요. 케이스를 새로 또 샀는데 새 케이스를 끼고 가보려고요. 나름 깜찍한데요? 이런 리본들 달려있는 케이스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펄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색깔 밝은 휴대폰에 끼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폰 컬러 어두우면 낄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갈게요. 오늘도 가지를 신었습니다. 얘네들은 하늘색 회사 팀원분들이 선물 주셨어요. 이게 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저 미국에 있을 때 미국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꽤 많이 신었는데 영상에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 이제 끝나고 집에 갑니다. 벌써 3시 반이에요. 그래서 얼른 할 일 하고 오늘 운동 갈 수 있을지. 아, 오늘부터 연휴 시작이라 그런가 차가 엄청 막혀요. 연차 많이 쓰고 다들 내려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입으면은 맨살에 입어도 부들부들하고 막 안 끌거리거든요. 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끌거릴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죠. 괜찮은데 어깨핏이 너무 애매해서 아쉽다. 서울에서 운전하면은 차도 많이 막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에 노래만 듣기는 좀 아까운데 다른 거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운전하면. 그래서 나름의 한 가지 방법으로 팟캐스트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방금까지 듣고 있었어요. 전 집에 왔고요. 이것을 먹을 겁니다. 버라이어티 쿠키. 오늘의 저녁 비빔밥입니다.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 이 기분. 여러분, 전 지금 운동을 갈 거고요. 거의 10시가 다 된 것 같은데? 운동을 빨리 없죠?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니까 연휴 동안에는 헬스장도 쉬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오늘 좀 가서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운동복 위에는 알로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면 그냥 가디건처럼 생겼는데 이 앞에 단추가 실제 단추는 아니고 디자인이에요. 사실은 약간 티처럼 돼 있는. 신축성 되게 좋고 엄청 부들부들하고 생각보다 두께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다 보면 덥고 땀날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럼 이거 벗고 하려고 안에 이거 입었습니다. 이것도 알로 제품이고요. 이거 그냥 나시탑이에요. 이렇게 나시. 등 뒤쪽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안에 입고 가려고요. 그리고 제 레깅스는 이건 룰루레몬 예전에 산 거 부츠컷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겉옷은 그냥 패딩 아무거나 입고 가려고요. 오늘의 헬스장도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반지 빼고는 그냥 다 끼고 하거든요. 크게 거슬리지 않아서 아까 레이어드 했던 목걸이도 그냥 그대로 끼고 갈 거고 반지만 지금 뺐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계도 빼고 팔찌는 차고 있습니다. 팔찌는 크게 거슬리지 않으니까. 운동 다 했습니다. 탱탱 보았지만 지금 잠깐 밖에 나갈 거고요. 그냥 대충 입었습니다. 얘는 위에는 글로니 품이고요. 그런 까만색 티입니다. 목 여기가 되게 넓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몸에 엄청 착 핏되는데 또 그만큼 늘어나가지고 깔끔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그런 상의. 그리고 바지는 제가 그냥 아는 분한테 선물로 받은 거라서 따로 정보가 없고요. 그럼 회색 추리닝 입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입술이 살짝 건조해가지고 이거를 바르고 하려고요. 이거 제가 쇼츠에서도 보여드린 디올 립이고요. 이런 컬러. 하얀색 되게 쨍하게 나오는데 선크림만 바르고 모자 쓰고 나가려고요. 아, 어제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했나봐. 이런데 온몸이 뻐근한 거 있죠. 모자는 이거 쓸 겁니다. 이런 하늘색 골든 재질의 모자. 이거는 유룩 제품이고요. 선물로 예전에 보내주신 건데 오늘 이거를 쓰겠습니다. 색깔 예쁘죠? 여기 모자가 핏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위에가 넉넉해가지고 편해요, 수면은.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패딩 위에 하나 해볼 건데 이거는 A세컨즈 패딩입니다. 전에 한창 많이 입었는데 뭔가 오랜만에 입는 것 같네요. 오늘 약간 다 코듀로이의 연속인데 패딩도 살짝 코듀로이 재질의 패딩이고 이렇게 입고 갈 겁니다. 저 봄이 산책하다가 갑자기 지금 스타필드에 왔어요. 간만에 좀 나들이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연휴 시작일이어가지고 사람이 차가 엄청 많아서 주차하는데 한참 걸렸네요. 가서 조금 돌고 구경하고 집에 가려고. 딸기라떼 좋습니다. 너무 말라가지고 이 안에가 생각보다 더워가지고 맥주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핑크 드링크랑 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 지금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촬영할 거기 때문에 위에 많은 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브라탑이에요. 도로시와 제품. 얼른 촬영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촬영 두 개 다 했고요. 아 귀가 쫙 딸려버렸어. 너무 배고파. 지금 일단은 나가서 밥도 먹고 쇼핑도 좀 하려고 스타필드 다시 갈 건데 어제 갔다가 제대로 못 봐가지고 거기 안에가 생각보다 따뜻해가지고 안에는 그냥 이렇게만 입고 돌아다니려고 하거든요. 어제 갔는데 외투 안 입어도 하나도 안 춥길래 아주 돌아다니기 쾌적하더라고요. 위에는 이 가디건 제가 최근에 새로 산 건데 이런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의 가디건입니다. 털 느낌이 뽀송뽀송한 게 앙고라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뭔가 합성, 혼합섬유 같고 어깨에 이렇게 각이 딱 잡혀있어요. 여기 허프소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약간 저처럼 이렇게 어깨가 없거나 살짝 처져 있는 분들이 입으면 딱 각이 잡혀가지고 약간 조금 더 체격도 있어 보이고 형 보완이 좀 되는 그런 카디건입니다. 앞에 이렇게 단추 뚜루룩 달려있고요. 바지는 제가 좋아하는 바지. 이거는 산지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블랙업 제품이고요. 진짜 이렇게 빈티지스러운 무드입니다. 이런 청바지. 이거 가디건도 원래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긴 건데 오늘 안으로 넣고 벨트를 해줬어요. 이 바지가 저한테 허리가 좀 커가지고 이 벨트는 저 뉴욕 갔을 때 브루클린 빈티지샵에서 사는 벨트입니다. 이런 갈색 가방 요거를 들고 갈 거예요. 이런 조그만한 베이지색 핸드백. 아무리 빅백이 유행이라곤 하지만 전 너무 큰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가방을 많이 들긴 하거든요. 페리스 64라는 브랜드에서 예전에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렇게 이거 긴 스트랩도 있거든요. 이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저는 이런 가방은 보통 긴 스트랩은 거의 안 쓰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짧게 이렇게 들고 갈 거고요. 오늘 립은 3CE 원브라운이에다가 제가 최근에 쇼츠에서 리뷰했던 카일리 코스메틱 글로우 발라줬어요. 냄지나. 그리고 옷걸이는 그때 레어했던 거 그대로 끼고 있는데 티르리르 이거 이니셜 러브 목걸이랑 이거는 티파니 목걸이입니다. 십자가 펜던트. 반지는 이렇게 꼈어요. 이거는 티파니 키르리르 초코 크러쉬 이렇게 꼈습니다. 오늘 렌즈는 엄청 자연스러운 브라운 렌즈를 껴줬는데요. 이거 새로 산 건데 오렌즈 제품이고 라떼 브라운인가? 그런 컬러예요. 근데 제가 눈 색깔이 어두워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밝은 부분 보이세요? 지금 살짝 돌아가 있긴 한데 제 눈에서는 그렇게 밝게 보이진 않아요. 아무튼 가봅시다. 오늘 신발 캔버스 신었습니다. 가자마자 냅다 밥부터 먹어야겠어. 식당 대기 걸어놓고 잠깐 쇼핑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 배를 꺼뜨리러 가야 하거든요. 디저트. 죄송합니다. 동료 시간까지 있었네요, 오래. 잘 놀다 갑니다, 설날. 아니, 마감 시간이라 모카원 3개 10,000원에 겟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자마자 두 개에 7,000원을 외치시네요. 카본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가네요. 세 개 10,000원이 플레인 모카빵.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 이런 번. 네, 일요일이고요. 저 매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의 착장 이런 회색 니트 입었고요. 조금 크기는 한데 그냥 루즈핏으로 입으려고. 그리고 치마도 살짝 큰데 이거는 글로니 치마입니다. 이거 위아래 오늘 둘 다 글로니고요. 그리고 이 치마가 조금 짧아가지고 이런 이렇게 높게 올라오는 양말 신었거든요. 허벅지 끝까지 올리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 무릎선으로만 쳐서 입어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고 갈 거고요. 외투는 그냥 무스탕 걸치고 가려고요. 오늘 립은 어뮤즈 베비틴트 오토모아가 발랐고요. 이제는 오렌즈 글로이 내추럴 라떼 브라운 원데이 꼈습니다. 그리고 반지 요거 꼈어요. 이렇게 딱 일자로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들로 껴줬어요. 이쪽 손에도 이게 하나. 나봅시다. 오늘 무스탕 요거 입고 가방 요거 들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집에 갈 겁니다. 오늘의 룩? 가방도 이렇게 흰색으로 맞춰서 나왔어요. 와서 밥 먹어야겠어요. 배고파서. 선글라스 요거는 디올 제품인데 이게 아마 단종됐을 거예요. 아이디올 S2U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 요렇게 생긴 레몬 안색이고 여기에 적혀 있긴 한데 분번이. 저 오프라인에서 샀는데 이거 한 피스밖에 없다 했거든요. 이거 아예 단종됐다 그래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게임은 요런 느낌. 여러분, 전 집에 왔다가 저녁으로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나갈 겁니다. 위에 옷은 그대로 입고 바지만 아까 치마 입었던 거 바지로 갈아입었거든요. 저는 추리닝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건 따로 정보가 없어요. 이것도 선물 받은 거여서 이렇게 입고 갑니다. 편하게. 오늘 기력이 좀 떨어져서 고기로 후추가루 단백질. 밥 먹고 집에 왔고요.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 니트 글로니 니트고요.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입은 거긴 하거든요. 부드러워요. 뭔가 근데 캐시미어나 앙고라 부드러움이라기보다는 50% 코튼에 50% 폴리에스터입니다. 이렇게 브이넥으로 딱 떨어지는 건데 핏 자체도 굉장히 살짝 루즈 핏 같은 느낌이죠. 그레이로 샀고요. 원템이라서 어디에 다 매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활용도가 높아서 전 이렇게 좀 클래식한 라인들은 약간 가격대가 그래도 좀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래야 일단 오래 입을 수 있고 여기저기 매치했을 때도 이질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글로니 클래식 라인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일을 할 거고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마지막 클립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일주일 동안 입은 것들 쭉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부터였나? 이제 곧 날씨가 또 풀린다고 해가지고 봄이 오는 느낌이 싹 든다. 아무튼 저는 일 좀 하고 찍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입은 것들 원하신다면 다시 또 찍어볼게요. 보통 입은 것들은 시즌별로 많이 찍는 편이라서 다음에 또 시즌이 오면은 찍어보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도 잘 보내셨길 바라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